1단이죠. 얘를 여기서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얹으시면 모양이 흐트러져요.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3개, 여기 4개를 잘 넣으시고, 이제 요거는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. 눌러줘서 그냥 납작하게 하는 거고, 얘는 모양으로 누르는 거 하셔서 한번 살짝만 묻히시고요. 중앙을 잘 잡으신 다음에 안쪽을 약간 밀어주세요. 여기 중간에 반죽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. 그래야지 발효가 됐을 때.